텍스트와 더불어 텍스트의 시각화가 가능하고 아이디어의 구조화 및 시각화가 가능한 알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성을 올려주는 AI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이외에 생산성을 올려주는 AI 서비스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의 생산성 AI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챗GPT, 바드, 빙책과 같은 AI 모델을 잘 활용한다고 해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만 한 결과물을 낸다거나 어떤 심도 있는 수정 및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무 심심하다는 생각해본 적 없으십니까? 심심하다는 것은 입력한 프롬프트에 대한 결과값으로 나오는 딱딱한 텍스트만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이미지나 영상과 관련된 AI 서비스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허나 텍스트와 함께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텍스트와 더불어 텍스트의 시각화가 가능하고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챗마인드와 유사하지만 이 또한 아이디어의 구조화 및 시각화가 가능한 알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직접 사용하는 것을 보기 전에 알버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How Picasso Inspired Art라는 주제를 입력하며 영상은 시작됩니다. 피카소가 어떻게 예술에 영감을 얻었는지를 프롬프트로 입력했습니다. 좌측에 나오는 것이 이와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대신 결과값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값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나 연결도가 높은 사항들까지 미리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각 항목들을 보도록 끌어올 수 있고 이에 대한 GPT의 답변이 도출됩니다. 각 항목에 대한 추가 항목들도 존재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시각화 자료인 것입니다. 우측 사진 이미지, 서제스트 이미지를 누르니 피카소가 그렸던 작품들이 여럿 나오며 여기서 또 선택을 하여 보드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는 Tell me more라는 것이 있는데 Tell me more about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대한 결과값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또 다른 결과값을 추천해주는 것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 챗마인드의 아이디어를 마인드맵을 통해 구체화 및 단계화하는 부분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드를 채워나가는 도중에 기존에 입력했던 프롬프트에 추가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측 반짝거리는 봉 버튼을 누르면 Ask Anything and Hit Enter라는 문구가 뜹니다. 또한 결과값으로 나온 것 중 일부를 또 다른 보드로 확장시켜 이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결과값을 낼 수 있는데 이는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의 확장 도구가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드가 완성되면 프리뷰 앤드 쉐어를 통해 최종 확인 및 검토를 진행한 후 쉐어 유얼 보드를 통해 보드의 개별 URL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알버스의 사용법 자체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데 범용성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바로 직접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의 알버스.org를 검색해준 뒤 간단한 구글 계정 연동을 통해 가입을 해줍니다. 그럼 바로 뉴보드가 나오는데 이를 클릭해줍니다. 컨티뉴를 눌러줍니다. What are you working on에 입력하고 싶은 프롬프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저는 AI가 발전함에 따라 미래의 인류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을 입력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입력을 해도 인식은 하나, 결과값은 영어로 나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보드의 좌측에 이렇게 관련 항목들이 쭉 표시가 됩니다. 항목들을 살펴보니 일자리 감소, 편향된 성향 강화, 사이버 공격, 개인정보 침해, 무기와 잘못된 정보의 확산 등이 나왔습니다. 이 항목들을 하나씩 클릭해보겠습니다. 전부 따로 결과값이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항목에 있는 이미지 서제스션, 이미지 제안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미지가 검색되며 이 중에서 커서를 올린 뒤 한번 클릭하면 해당 이미지를 따로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시된 항목에 커서를 올려 우측 플러스 버튼을 누른 뒤 확장시켜보겠습니다. AI 사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프롬프트를 제안해줍니다. 이와 관련된 결과값이 나왔으며 이미지 제안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미지의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번엔 우측에 있는 반짝이는 펜, 스마트 텍스트를 클릭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나온 결과값들을 기반으로 인간은 앞으로 어떤 자세로 AI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까? 를 물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값은 이상하게도 한국말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값에 대한 확장을 또 진행해보겠습니다. 이제 대충 알버스는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감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드 우측에 프리뷰 앤드 쉐어를 눌러 작업을 마무리 짓고 공유 링크를 생성하겠습니다. 전체 보드를 확인한 후 링크를 받고 복사까지 완료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데이터의 시각화, 아이디어의 확장과 개선이라는 의미가 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기존에 딱딱하게 진행됐던 챗마인드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고의 확장과 시각적 즐거움이 공존했던 알버스, 지금 바로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